네, 2021년 7월 1일 이정훈입니다. 중화민족주의 앞에 더욱 왜소해지는 문재인의 민족주의. 오늘 중국 공산당이 제가 며칠 전에 방송한 것처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이 자리에서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은 중화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5천년이라는 유구한 문명과 역사를 가지고 인류 문명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창당 100주년 행사인데 민족주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인들을 한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족이 아닌 중화민족을 거론했습니다. 굉장히 눈여겨 보실 대목입니다. 왜 중화민족이라고 했을까요? 조금 역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옛날에는 화려 강산할 때 화, 여름 하자 하, 화화족이라고 했습니다. 화화. 그 다음에 한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요즘 와서는 중화민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단군을 우리를 국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기네 국조로 모시는 사람들이 삼황오제라고 합니다. 세 명의 황제와 세 명의 황과 다섯 명의 제가 중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삼황이 누구냐, 오제가 누구냐는 기록에마다 다릅니다. 대충 삼황은 수인시, 복희시, 신농시로 봅니다. 수인, 복희, 신농. 근데 이제 풍속통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복희, 여외, 신농으로 뭐또 다른 책은 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근데 대충 이 수인, 복희, 신농으로 보고요. 오제는 황제, 전옥, 곡, 요, 순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른 책에는 또이 다섯 명의 오제를 달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 써놓은 걸 참고하시고요. 이 삼황 오제 중에서 삼황이 있고 나서 오제가 있었는데 오제의 마지막이 순입니다. 순. 순 다음에 리더가 되는 사람이 우입니다. 우. 우리는 흔히 순임금, 우임금 그러죠. 이 우가 중국 최초의 나라인 한나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나라의 시작을 뭘로 보는가 하면은 그 이전에 삼황오제 때까지, 순까지는 이 리더가 상속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들이 저희 나라의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바뀝니다. 지금처럼. 지금 공화국처럼. 근데 이 순의, 순 다음에 우가 중국의 리더가 되는데 그때 중국은 조그만 중국입니다. 황하 중류에는 조그만 부족 국가, 시족 국가 그런 나라입니다. 우가 리더가 된 다음에 그 다음 리더는 우의 아들이 됩니다. 우의 아들이 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 이게 서기 전 2070년쯤입니다. 이때 중국이, 지금 중국이 삼황오제를 거쳐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우리는 단군이 나라를 세운 거를 서기 전 2333년쯤으로 봅니다. 우리가 한 270년 앞서 있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래서 하가 최초로 이 자기 아들이 나라를 이어가는 나라가 됐는데 우가 죽고 개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하를 존대하기 위해서 중국은 화려강산할 때 화, 꽃, 꽃, 이 중화 중국집 할때 화, 화, 화는 꽃 중에서도 가장 꽃의 가운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화족이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죠. 네, 중국은 그래서 화화족을 자처해 왔는데 그러한 하나라가 상나라에서 무너집니다. 또 그러한 상나라가 주나라에서 무너집니다. 그러한 주나라가 흉노의 공격을 받아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나라에 있던 여러 제후들이 막 서로 경쟁적으로 다투는 춘추시대가 열리고 그 제후들이 그전에는 자기네가 왕이라고 지칭을 못했어요.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서 전국시대가 열립니다. 전국시대에서는 7개 나라가 강성해지는데 그중에 한 나라인 진나라, 진나라의 리더가 영정입니다. 우리 발음으로는 영정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통일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때까지 그는 진나라의 영정은 왕이었는데 내가 중국을 다시 통일했으니까 왕보다 높은 칭호를 만들으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연구를 해서 만든 게 삼황오제에서 황과 제를 떠서 황제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 바칩니다. 그럼 내가 이제부터 오늘 또 왕이 아니고 전국을 통일한 황제야. 내가 최초의 황제니까 시황제야. 그래서 줄여서 진나라니까 진시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진시황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호해가 멍청하죠. 그래서 바로 진나라가 무너지고 초나라하고 한나라가 다투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다가 유방의 한이 통일을 하죠. 이 한, 이렇게 생긴 한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긴 통일 국가가 됩니다. 약 418년간, 서기전 202년부터 서기 220년까지 존재합니다. 물론 중간에 그 왕망이 세운 신나라가 중간에 끼어듭니다. 한 30년 끼어들지만 그걸 포함해서 한 400년 이상 존재합니다. 때문에 그때 이제 중국을 지칭하는 용어로 한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한문, 한자, 한족. 한족은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을 때 진이, 진은 우리 발음이고 중국 발음은 친 이럽니다. 이게 이제 인도로 흘러들어서 치나 하다가 유럽에 가서 영어에서는 차이나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이 그다음에 망한 다음에 중국이 많은 혼란을 겪다가 지금 중국 정부 이전에 중국 대륙을 점령한 나라는 만주에 있던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입니다. 이 청나라는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건 원이고 두 번째는 청입니다. 이 청이 지배할 때 위구르, 티벳 뭐 다 지배합니다. 근데 그러한 청나라 영토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게 지금 운 좋은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입니다. 그 중에 빠져나간 게 몽골이 빠져나가고 그건 소련 덕택에 빠져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전에 빠져나오게 되고 그래서 청나라가 지배했던 소수민족 지역과 그 주민들을 다 지배합니다. 그게 티벳, 위구르, 감숙, 막 다 운남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55개 소주민족을 중국은 거느리게 됐죠. 그래서 중국은 스스로가 한족 플러스 55개 소수민족으로 된 나라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한 20년 전부터 그때까지 자기는 한족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소수민족도 중국인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중화민족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중국의 역사 공정입니다. 제가 이 뭐 국방 문제나 원자력 문제나 뭐 이런 것과 더불어 또 하나 공부하는 게 역사, 중국의 이 역사 공작에 대해서 제가 맞설려고 하는데 이게 시작된 게 중국의 역사 공정입니다. 그러면서 중화민족이란 말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천하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중국은 홍콩도 지배하지 못했고 지금은 대만도 지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합쳐야만 옛날의 청과 비슷한 영토가 되죠. 그래서 계속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진핑이 중화민족을 내세워서 중화민족을 내세우는 건 대만도 먹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팽창주의입니다. 영국은 2차 대전 승전국이잖아요. 근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민족의 나라인 인도나 남아공 또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 다 독립시켜줍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만든 식민지지만 자국인들이 직접 통치를 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도 다 독립시켜줍니다. 원하면 독립시켜줬어요. 근데 중국은 이 55개 소수민족이 독립하는 걸 철저히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 55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조선족입니다. 거꾸로 중국은 이 중화민족주의를 확대해서 중국을 흡수하려고, 대만을 흡수하려고 합니다. 일국양제로. 오히려 제국주의로 가고 있죠. 이미 홍콩을 일국양제로 흡수했기 때문에 대만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을 침략하고 싶은데 침략하면은 지금 중국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근데 유엔은 침략을 허용하지 않아요. 침략을 못하니까 우리 체제 안에 들어와라 싸우지 말고 너희 자본주의 체제로 살게 해줄 텐데 정치적으로 통일하자. 일국양제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일본이 대만의 독립을 승인하면 그때는 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외부 세력이 괴롭히면 14억 명으로 만든 강철 만리장상에 부딪혀 피가 날 것이다. 중화민족이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외부 세력 중에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동북아 패권 싸움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남중국해 다툼을 하겠다는 것이고 대만 독립을 놓고 또 다투겠다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지금 중국은 우리의 동해죠. 황해도 아닙니다. 동해도 자기는 내해로 봅니다. 네, 도련에 의해서. 이러한 지역에 침략당하면 14명으로 만든 강철 만리장성으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또 시진핑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화민족이 인류 문명 진보의 불면의 공헌을 했다. 신중국 100년을 위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매진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중국은 세계 인류가 중국에서 기원됐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한동안 중국 많이 돌아다녔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수업 시간에 베이징 원인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네안데르탈인 뭐 크로마뇽인 할 때 구석기 시대 인류로서 베이징 원인. 이 원인은 지금 저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원숭이에 좀 가깝다고 할까? 뭐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랑은 전혀 다른 인종인데 고인류죠. 그게 이제 베이징에서 이빨 하나 났어요. 이빨 다 썩고요. 이빨 하나가 이빨이 어떻게 한 몇만 년을 올 수 있는가 하면 갑자기 그 사람이 파묻힙니다. 근데 진흙 덩어리에 눌리면요, 진흙이 딱 붙어보면은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압착이 돼버리면 공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십만 밀봉 상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빨이 다른 뼈는 다 썩어도 이는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베이징 원인이 나오니까 세계 인류의 발생지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문명은 청동기 시대 때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신인류는 청동기 시대 때 나온 건데, 청동기 시대를 만든 문명이 세계 4대 문명 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아져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중국이 옛날에 4대 문명 중에 하나 황하 문명에서 청동기 나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선 시대인 내몽고에 가면 홍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더 먼저 청동기 문명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명의 흔적은 지금 우리 쪽 단군 조선으로 흘러온 걸로 보여요. 옛날엔 중국은 자기네 거라고 안 그랬죠. 일본 사람들이 중국 침략했을 때 발견한 건데, 지금 와서는 그 홍산 문명도 자기네 거라고 하면서 삼황호재랑은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건 삼황호재는 황하 중류에 있던 문명인데, 그러면서 홍산 문명을 잡아당겨서, 그럼 화하 문명도 아니고 한정 문명도 아니죠. 그러니까 중화 민족 문명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역사 공적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껄떡껄떡 삼키는 거죠. 이러한 한족이나 하화족 이외의 오랜 역사를 삼키기 위해서 중국이 벌이는 과거 역사 공작을 단대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과거 아편전쟁 등으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시련은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중국몽이 됐다. 중국인들이요, 한족이, 하화족이 중국을 항상 지배하지 못했어요. 중국 역사에서 명백하게 한족을 지배했던 국가는 북이, 요, 금, 원, 청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말하는 50억의 소수민족 등에 포함될 수 있죠. 이들이 중국을 쳐들어가서 한족을 식민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중국을 지배했던 만주족이 청이 무너졌는데, 그 영토를 거의 대부분 이어받았어요, 중국이. 그리고 미국 덕택에, 루즈벨트 덕택에 연합국이 되면서 강국이 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한족이 만든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까 한문 한자를 만들게 한 한족, 그 다음에 고구려를 무너뜨린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과 당처럼, 한족이 세운 한과 당처럼 주변을 지배하겠다는 게 지금 시진핑의 꿈이죠. 한나라가 얼마나 강력하냐? 간단합니다. 우리 고조선 무너뜨리고 한사군, 낙랑 등을 세웠죠. 그 당은 고구려 백제 무너뜨리고, 고구려 땅에는 안동도호부, 백제 땅에는 운징도독부를 만들었죠. 이 도호부 도독부를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식민지를 지배하는 총독부와 같은 기관입니다. 과거에는 이 국외 식민지를 지배하는 그 기관 이름을 도독부 도호부라 그랬습니다.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이겨가지고 중국의 요동반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만들었던 게 관동도독부입니다. 이 도독부 도호부는 지금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지배하게 되면 총독부를 만듭니다. 그 총독이나 도독이나 도호는 식민지 기관장 이름이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당나라와 한나라 때 강했기 때문에 중국은 강한 성당을 주장합니다. 강력한 한나라와 태평성대의 당나라를 만들자. 그리고 항미원조, 6.25전쟁을 항미원조라고 하면서 미국에 맞서서 북조선을 지원했던 그런 힘 있는 나라를 주장하는 거죠. 이러한 중국이 지금 서해에 가면 북이 124도가 있을 겁니다. 신의주 쪽에서 내려오는 쭉 선인데, 그 서쪽으로는 우리 해군배가 아예 못 오도록 막 막고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중국의 바다고, 그 다음에 이쪽은 우리 쪽 바다도 지들이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아주 서해는 자기네 바다고, 동해도 자기네 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명 서해 공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오만하게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우리 해군을 통해서 그걸 맞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과 각 민족이 분투를 통해 우리는 첫 번째 100주년 목표를 달성했고, 중화 대지에 전면적인 소강 사회를 실현했다. 소강이 무슨 뜻이냐?
우가 왜 장마전선이 오락가락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할 때 그게 바로 소강입니다. 소강 이해하십니까? 1978년 등소평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면서 3보조, 3단계 발전론을 내세웁니다. 3보조. 첫 번째는 뭐냐? 온포사회를 만들자.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다 그러는데 많이 먹으면 중국 사람들은 배가 따뜻하다고 하는 모양이죠. 따뜻할 온, 배부를 포. 온포사회를 만들자. 한 2000년까지. 그 다음에 산업화를 막 해서 중공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강사회. 소강은 그럭저럭 잘 사는 사회. 차도 있고 문명의 이기도 있고 아까 온포사회는 그저 배고픔만 면하는 사회. 그 다음에는 이제 대동사회를 만들자. 대동단결할 때 대동입니다. 대동은 굳이 표현하자면 서양 개념으로는 유토피아에 가까운 거죠. 지금 미국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민주주의도 하고 이제 산업도 했으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그런 사회. 그거는 주국은 소강사회를 공산당 창당 100주년 지금쯤 만들고 2049년이면 중국 건국 100주년이니까 그때쯤 대동사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1세기는 중국이 세계가 되니까 신세계 장성위 중국 세계 신세계는 21세기고요. 장차 중국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소강사회를 만들었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에 앞서 2003년에 강택민도 소강사회를 만들었다고 선언한 적이 있는데 17년, 18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완성했다라고 다시 시진핑이 선언했습니다. 이제 대동사회를 만들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중국 공산당이 단결해 중국 인민을 이끌고 신민주주의 혁명의 위대한 업적을 일궜다라고 했습니다. 중국 인민이 일어서고 있으며 중화민족이 지배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중화민족을 다시 강조했는데 이거는 한족이 50억의 소수민족을 지배하겠다. 그걸 50억의 소수민족은 받아들이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따라서 조선족도 중화민족이다. 그러니 한국에 있는 조선족은 대한민국에 충성하지 말고 중국에 충성하라는 그러한 지시입니다. 조선족 독립은 꿈도 꾸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한국이 옛날 고토 회복, 고구려 땅 회복은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민주주의는 뭐냐? 한족이 50억의 소수민족을 이끄는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제국주의의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는 과거 중국의 반식민지, 반봉건주의 역사를 종식하고 열강들이 중국에 강요한 불평등 조약과 제국주의 특권을 모두 없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근본적 사회적 여건을 조성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이 요금 원청은 중국을 지배한 소수민족 국가죠. 바로 그들이 어떤 민족인가 하면 북이는 선비족, 요는 거란족, 금은 여진족, 원은 몽골, 청은 만주족. 또 그 이전에 또 흉노가 그냥 주나라를 때리고 하잖아요. 흉노도 중국을 굉장히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세기 들어서는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이 중국 대륙의 3분의 1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840년대에는 아편전쟁으로 중국 주요 해안가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조개제로 다 지배했습니다. 이거를 중국은 세미, 반식민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꼴을 안 당하려면 중국이 주변을 다 지배하고 소수민족을 지배해야 된다는 게 바로 시진핑의 연설인 거죠. 시진핑은 또 이렇게 말하네요.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세계에 선포한다. 네, 무슨 얘기냐? 중국은 절대로 다당제 자유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족이 소수민족을 지배할 수 없으니까 한족 중심으로의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신민주주의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만 독립동맹을 단호히 분쇄하고 민족 부흥이라는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누구도 중국 인민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지키는 굳은 결심과 확보한 의지, 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냐?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말라. 미국이 인정하면 중국은 한판 싸우겠다는 거고 지금 일본도 대만을 굉장히 지지하죠. 자기네 여유 있는 백신도 갖다 주고 까불면 일본하고도 한 붙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미중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중국의 눈치를 본다는 점입니다.
아, 보는 건 좋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 권력이 강화되면 김정은 북한 권력도 강화됩니다. 우선 당장요, 2026년이 되면 얼마 안 남았죠. 북한은 아마 타도 제국주의 동맹 100주년을 기념할지 모릅니다. 타도 제국주의. 흔히 줄여서 티긋디긋, 트드라 그러는데 이게 중국, 북한 공산당, 노동당의 뿌리라고 하는 거죠. 중국, 북한은 아마 26년에 트드 100주년 기념할 겁니다. 그리고 2032년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100주년 기념행사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북한의 조선인민군은 1945년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이 트드를 만들고 난 김일성이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서 그 빨치산 활동을 할때이 유격대를 만든 게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하면서 그 100주년이 다가온다고 아마 행사를 할 겁니다. 그럼 점점 더 강해지죠, 북한이. 중국이 강해지면 그거 믿고 북한은 더 강해집니다. 근데 왜 중국 장단에 우리 문재인 정권은 박수를 치냐 이거예요. 내년이면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중국 공산당 대회가 열리는데 후진타이는 아마 3년임을 노릴 겁니다. 시진핑 황제가 되는 거죠. 중국 공산당 100주년은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인데 강택민은 참여하지 않았고 나이 때문일 수도 있어요. 후진타오는 참석했습니다. 후진타오는 10년만 딱 하고 물러났는데 불편할 수도 있겠죠. 자, 중국몽을 환대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세상에 이러한 문재인식의 민족주의는 없습니다. 우리랑 그렇게 맞서려고 하는 북한을 껴안고 가겠다는 민족주의는 이거는 친북 종북주의죠. 북한에 죽고 중국에 속는 사이비 민족주의.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보면서 문재인의 사이비 민족주의를 고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